오늘 자남의 주체인 여의도 연구원 홍영림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홍영림입니다.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영준 교수님,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미영 교수님, 또 김민준 교수님, 정혁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많이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처음 개최하는 공개 세미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새롭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왔지만 조사 시기와 상관없이 국회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눈높이가 국민과 어긋나 있었고 또 정치 불신이 만성화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제대로 실현된 적은 그래서 전례가 별로 없었고 그런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회의원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료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의 길로 함께 걸으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신 그 좌장을 비롯해서 이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은 국내 최고의 정치개혁 일타 강사들입니다. 모쪼록 이번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시민 프렌들리 정치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 발제해 주시는 김 교수님 비롯해서 김영준 교수님 비롯해서 김민전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 정혁진 교수님 이렇게 모신 걸 보고 역시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을 이분들의 특징은 진영과 무관하게 한마디로 들을 만한 숭할 만한 직관과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다 모이시기도 쉽지 않은데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분들이어서 팬심을 잃은 것 같아 기분 좋기도 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할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내지는 뭐 초자가 포퓰리즘까지 설친다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섯 가지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해 오셨던 것이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일 뿐입니다.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이 다섯 가지 모두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저도 국민의 시각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어왔던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이유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다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 아젠다들이요. 첫째,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큽니다. 우리는 진짜 할 거거든요.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다섯 가지 얘기해준 것에서 공천에 반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미 공천의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겁니다. 진짜 할 것 같다? 저는 이게 큰 차이고 큰 이번 저희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보통 이런 정치 개혁 아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뭐 비슷하게 따라가겠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례였죠. 그게 그리고 이런 식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문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여의도의 문법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저희는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런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습니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합의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어 왔죠. 저희는 민주당이 안 하더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5대 컷오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놀라는 것이 그 조건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욕한다고요?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래왔던 정치개혁을 이번에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말고도 오늘 제가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안을 받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안 받고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의 어떤 문법에 머리가 굳어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과감하고 박력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동 의원님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 전에 기자분들 기념 촬영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이렇게 바로 여기서 기념 촬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아, 이거 앉아서 끊으세요. 이것은 안 돼요? 아, 이래서 돼요? 그 시점 좀 보이죠? 의자를 좀 씌울까요? 씌워주세요. 스태프 거기 앞에 의자 네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가시죠.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오늘 좌담회를 이끌어주실 패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평소 한자리에서 동시에 뵙기도 또 모시기도 어려운 한국 최고의 정치 전문가와 평론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좌담회를 이끌어주실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치 평론 및 선거 관련 전문가 김형준 외제대 석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 수고해주신 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TV에서나 뵐 수 있는 분인데요. 촌철살인 평론의 대명사인 경희대 김민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 최고의 정당 의회 민주주의 권위자이십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종편과 유튜브 등등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이신 정혁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위해 마이크를 김형준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대대학교 김형준입니다. 제가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한 30년 정도 연구를 했고요. 우리 저 김민정 교수님이랑은 그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같이 동문 수학을 했고요. 그 박명호 교수님은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정치 정당 정치를 하셨는데 아마 고민하는 거는 비슷할 거예요. 왜 안 될까 했다는 거였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해답을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불신을 받을까? 최근에 작년 10월 말에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21대 국회가 잘하고 있느냐라는 평가해달라고 하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13%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리서치라는 데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행정기관 전체에 관련된 평가였었는데 꼴찌는 결국 국회인데 어느 정도냐면 2021년도 9월 5주째 4%였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있어서 2020년 8월 달에는 10%였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우리 한국갤럽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작년 10월 4주째에 13%가 잘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계층인 40대, 50대에서는 6%, 9%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래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정치가 왜 불신을 받고 있느냐라는 가장 큰 원인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폰시블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대위원장님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써놨습니다. 제가 다섯 자 반응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미국 정치를 저는 전공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뭐 어카운티빌리티라든지 리스폰시블리스 같은 경우 이 두 단어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 그게 안 됐을 때는 가차 없이 결국은 평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뭐 제가 좀 모두가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CES를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핵심은 뭐였었냐면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바뀌는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지금 다섯 가지 정치개혁 얘기하시고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이게 바로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에서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다. 이 소프트웨어를 바꿔야지만이 정치가 정상화 될 수 있고 신당 만든 거는 다 하드웨어예요. 핵심은 정치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국민들부터 반응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기조는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부채포 특검 포함해서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모두를 우리 김민정 교수님께서 네. 예, 왜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부채포 특검과 관련돼서 아마 심도 있는
발표를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은정입니다. 앞에서 소개를 하실 때 TV에서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움찔했습니다. 교수가 TV나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TV 평론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01년이니까 벌써 뭐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 20년간에 과연 21대 국회와 같은 국회가 있었던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21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저는 잘못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사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작동 불가능한 제도 하에서 작동 불가능하다 보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 위성정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곤충이 탈피하듯이 위성정당의 허물을 벗고 원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비례대표의 정당투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와 대리인 간에 있어서의 계약이 사회적 계약이 맺어지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당투표는 유권자와 정당 간의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가 정립해온 룰은 원내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협의제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장직을 다수당이 싹쓸이해서 간 것.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화 이후의 협의제의 룰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이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선거운동의 주된 구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했나. 2020년 1월에 바로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8개 조직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유죄 판결들이 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에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형사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데 그야말로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리는데 성심성의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시스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 37명 이상이 재판 중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의 10% 이상의 구성원이 그야말로 재판 중인 그런 조직이 있는가. 저는 조폭도 아마 10% 이상이 재판 중이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40% 이상이 이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약한 모습. 이것은 많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교도소의 담장위를 걷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교도소의 담장을 뛰어넘는 동아줄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영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다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게 21대 국회의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자화상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정말 아주 적극한 그야말로 어젠다를 설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면책특권이기 때문에요. 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지금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요. 면책특권의 기원은 1340년 영국 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에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왕이 이 감방에 집어넣은 의원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면책특권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영국 의회의 경우에는 75년이 되면 이미 이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는 관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책특권은 민사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행을 만들게 되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1838년 재판법을 통해서 민사 이 재판은 다 불구속 조의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치 인간의 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맹장과 같은 그런 기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1999년과 2013년 영국 의회에서는 이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번 합니다.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논의를 하지만 폐지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1700년대부터 이것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입법을 해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책특권이라고 한다면 이 국민 그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가지 않는 것 안도록 좀 빼준다든지 이거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영미 계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호주, 캐나다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6조 1항의 경우에는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의 회의에 출석 중 혹은 의사당까지 왕복하는 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형사재판은 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의회 다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륙법 계통에서는 우리와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 기본법에서는 독일 기본법 46조 2항의 경우에는 우리의 조항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특권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일보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바입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체포 동의안이 청구되었을 때 80%, 90%, 독일은 80%, 일본은 92%가 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4%가 가결되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통해서도 사실 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제도상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거의 가결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 부결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 면책특권, 특히 불체포특권을 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제도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혹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가 끝나면 입법할 리스트를 좀 딱 정해서 우리 선거 끝나자마자 100일 이내에 이런 일 딱 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좀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그 약속 가운데에는 선거법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의 국회에서 세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전 국회에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에 충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은 아마 내심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가 뭐 80일도 안 남았는데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 맞는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거법에서 이 선거가 있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법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선거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꼭 하나 또 좀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효율성의 문제에서 과연 이 수도 문제가 머리는 서울에 있고 몸통은 세종에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그래서 뭐 중앙부처의 과장들을 길과장이라고 한다고 하죠.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장들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국제법 특권과 관련된
제가 스웨덴을 자주 방문을 했는데 스웨덴 기후는 뭐 정말 우리가 교범으로 삼을 정도로 타협과 협조와 합의에 의한 3C 정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들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중에서 의원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를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요약하더라고요. 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런 특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보좌관이 없이 하는데 EU에서 의원 법안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게 의원들의 역할이지 우리처럼 뭐 180개 정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지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의원회관에서요. 지금 의사당 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자기 사무실 가서 하는 거예요. 의회는 정말 의회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문제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우리 정당학회 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정당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계신 우리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명호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주변에서 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정치개혁이라고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선거 공약들이 그 전에 이미 나왔고 이미 다 얘기됐던 것들을 올렸습니다.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반대쪽에 고민이 있었냐? 반대쪽에 고민은 무지 많았는데 진정성이 없었죠. 지금 선거제도 관련한 게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인데 7번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부터. 근데 결국 지금 아직도 입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입장이 아주 간단하죠. 과거로 돌아간다. 2016년 방식으로 돌아간다. 거기까지라는 게 사실은 한계였고 왜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지 뭘 위한 정치개혁인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치개혁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고 또 관심이 다시 집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당 규칙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최근의 일이거든요. 이건 이제 2020년 11월에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 논란의 발단은 제 자료에 있듯이 2015년 10월에 경상남도 고성군 재선거 때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이번 고성군 선거가 새누리당 소속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당에서 즉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되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규정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규정을 넣었고 역시 국민의힘도 당원 당규 39조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당이 굳이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강제 규정을 해놨고 국민의힘은 일종의 권고 규정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공천했었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 11월에 이 규정에 이제 단소조항을 붙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에다가 전당원 투표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역시 2020년 11월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자 당원 투표를 했고 결과적으로 86.64%가 찬성해서 재보선 공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듯이 2021년 4월에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에 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 또 같은 해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민주당이 그 단소조항을 붙여서 무공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게 되는데 그들의 논리는 유권자의 심판을 투표로 받겠다라는 것이었고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은 후보를 내지 않은 것만이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 민주당의 이 오거돈 박원순 시장 재보궐선거의 공천은 그 앞서 2020년 총선 공천 때부터 시작된 윤미향, 양정숙, 인국봉 사태, 오거돈 박원순 그리고 김상조로 이어지는 민주당 권력 붕괴의 연속 선상에서 두 번째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권력 붕괴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의 내부에서 그 원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력의 자기 절제가 실패한 거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고 결국 겸손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스스로 마감한다라는 교훈을 준 게 아니냐라는 거죠.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그 4월 10일 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의 지방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당원 당규 규정대로 한다면 공천하지 않는 게 맞죠. 또 지방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안 하더라도 문제는 이 규정이 없어서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하는 의지와 책임의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 양당 모두 규정이 없어서 못한 건 없었던 거고 국민의힘조차도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했었습니다.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공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를 얘기한 다음에 귀책 사유의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정치개혁인가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앞서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민주당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진정성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다섯 개의 시리즈를 보면 끝에 어미만 보시게 되면요. 포기, 반납, 무공천, 축소, 금지입니다. 뭘 하지 않겠다라는 것의 정치개혁이에요. 우리가 뭘 하지 않겠다라는 정치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왜 정치개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쪽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느냐. 뭘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나온 게 하나도 없고 문제는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는데 그때까지 규정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 진정성을 확인하게 하려면 실천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반성과 성찰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 고민의 이제 그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모처럼 국민의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우나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미시적인 차원에만 골몰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벤트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왜 우리가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뭐 그런 것에 대한 이 좀 그랜드한 디자인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정명 교수님 얘기하시는 실천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Institutionaliz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우리 당헌 당규가 있고 선거법이 있고 정당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규칙 재보궐선거 무공천은 당헌 당규에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선거법이나 정당법으로 제도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건 뭐 제도 그냥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추진하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나올 수가 있다. 그 예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유엔 부처 끝났는데요. 미국이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처음에 도입했습니다. 1903년이에요. 그전까지는 미국 정치는 보수 정치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보다도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거법을 바꿨는데 지금 우리 공천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돼 있죠? 당헌 당규로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바꿨냐면 1903년 위스콘신주에서 바로 주법으로 만든 겁니다. 미국 모든 공직 선거와 관련된 거는 주법으로 돼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필요하면은 뭐 오픈 프라이머리도 할 수 있고 클로즈도 할 수도 있고 코커스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 공천과 관련된 것도 이제 더 이상 당원 단계 밖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법 정당법을 바꿔가지고 그걸 제도화시키면은 정말 나름대로 좋은 선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명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선거 승리가 누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이거 참 국민들이 막 화나는 건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불공정과 너무 감옥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데 의정활동비를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개혁안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돈 얘기해야 제가 부담이 되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있었겠냐마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월 10일 이후에 구성될 새로운 국회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새로운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요. 87체제를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87체제란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그건 386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냐면 1987년에 개정됐습니다. 1987년은 88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전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간신히 이제 중진국 문턱을 넘어선 그런 단계였고 정치적으로는 그야말로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걸음마를 떼기도 전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87년 이제야 뭐 옛날 얘기 회고같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당시에 87년 말 88년 초에는 과연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조차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7년이 지나서 2024년이 됐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요. 문화적으로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빌보드 차트 이런 거 저희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 지금 1, 2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숙한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어떤가? 국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 정신은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386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386 정신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직선제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것이 386 정신이었고 그게 87 헌법에 그대로 담겨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도 386인데요. 386이 어떻게 됐습니까? 386이 486 됐고요. 486이 586 됐고요. 586의 절반은 지금 686입니다. 그러니까 586이라고 한 말은 맞지도 않고요. 5.586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386이
5.586이 되면서 386 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화된 걸 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퇴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미 저와 같은 옛날 386, 그 다음에 지금 현 5.586한테 충분히 보상을 갖다가 했습니다. 당장 저 포함해가지고요. 저 지난 30몇 년 동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다. 굉장히 많은 그 덕을 입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지금 뭐 한 20몇 년 전인가 그때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남 집값은 1년에 1억씩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5.586증의 과실을 제대로 누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송영길 대표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국회의원 5번 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한 번도 했고 그 정도 누렸으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더 미안해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87체제 다시 말해서 586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2024년 현재 시대정신 짜이트가이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 시대정신을 구현해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 정신을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44조 폐지해야 됩니다. 헌법 44조가 불체포특권인데 조금 전에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뭐가 도입이 됐는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이 돼서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구속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왜 그 국회의원들한테 불체포특권이 인정이 되는지 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헌법 29조 2항입니다. 헌법 29조 2항은 국가배상법을 제한한 건데 국가배상을 제한한 건데 그거는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우리 정부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러한 조항이었습니다. 모든 헌법 교수님들이 다 비판하고 모든 법조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운 그런 조항인데 이 조항이 아직까지도 우리 헌법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짜로 수치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필요하다면 진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5년 단임제도 개헌해가지고 다른 그 제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문장과 내용과 문장을 지금 우리 수준에 맞게 K컬처답게 조금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87년 헌법은요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맡은 부분이 돈 얘기인데 제가 뭘 이렇게 부탁을 받았냐면은 금고형을 받은 범죄자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직위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9.9%는 다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직위해제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건 맡아보면요. 월급에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깎여요. 4분의 1이 깎이는 게 아니고 4분의 3, 5분의 4가 깎여가지고 월급이 거의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실형으로 확정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뭐 공무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뭐 맨날 그 특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달라야 하는가?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고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이 그동안 받아갔던 세비를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의 혈세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월급이 거의 그만큼 제 깎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은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소가 되는 순간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뭐 모든 기소가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 발만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부정부패가 무엇이냐?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르면요, 뇌물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정부패로 하거든요. 적어도 그 두 가지 정도 혐의로 기소가 됐으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기소된 상태만으로도 세비 지급이 정지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제 뭐 검찰이 뭐 잘못해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까지 그 뭐 정지된 못 받았던 그 세비에다가 뭐 이자나 뭐 위로금이나 더 가산해가지고 더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목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국회의원들의 특권, 여기 의원님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특권이 186개가 있다면서요. 국회의원 특권이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186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소되어가지고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국회의원이 4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회가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최광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야 그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 떼지 않았는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저 포함해가지고 우리 동료 시민들은 뭐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고 동료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2024년도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와 정치인을 가질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러한 그 정치와 정치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을 갖춘 우리 동료 시민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와 그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변경되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식적인 거예요. 네. 마이크. 그리고 더 나가서 공정을 얘기한 부분이어서 많은 의미에서 울림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요. 원래 오늘 실제로 이 세 분 말고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된 부분을 또 나가서 출판 기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서 제가 짤막하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가 축소된 적이 있나요? 한번 축소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40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었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의원 정수를 300에서 250명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나온 멘트가 뭐냐면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 새천년민주당의 총재였었습니다. 그때 299석을 전부 다 줄였습니다. 26석을 줄였어요. 26석을 좀 많이 줄인 거죠. 비례대표는 그대로 놔두고 지역구만 26석을 줄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정치권도 구조조정과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의 논평대로 하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포함한 새천년 민주당은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 발상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한다면 300명이 아니라 400명까지도 만들 수 있죠. 그래,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리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300명이 하면은 250명만 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의 구조조정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리고 나서 정말 잘한다고 하면은 바꿀 수 있다.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저 비대위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의원 정수를 고정시켜야 된다. 전 세계 의회 중에서 의회 정수가 고정 안 된 나라가 있나요? 지금 우리 헌법에 200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0명만 가도 이게 헌법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명이라고 한다면 지역구 얼마, 비례구 얼마를 고정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선거구 의원정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구 획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매 4년마다 선거구 획정을 하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10년마다 선거구 획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어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벼랑간 옆에 주랑 통합하라고 한다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남구하고 갑구가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주가 가지고 평가받으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2년이니까 다섯 번 지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세밀하게,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서 의원 정수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 변화도 있겠지만 이 선거법의 이 부분도 아주 상세하게 조금 더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요, 50달러 이상을 내면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투명성이죠. 그러니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모유예요. 정치자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가장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수 다액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자금에 관련돼서 출판기념회는 이거는 소액다수가 아니에요. 내용도 전혀 모른다. 이런 부분들도 실은 이제는 정치자금법에 상세하게 제도화를 시키면서 투명성과 그리고 참여성을 높일 수 있는 식으로 변화돼야지만이 정치개혁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이상 다섯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발제를 했는데요. 우리 질문 시간이 있나요? 네. 질문 한두 분 받는, 뭐 저희 토론 발제하신 분한테도 좋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잠깐만 제가 그 말씀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저는 이 정치개혁의 방향은 우리 정치가 공공선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아주 기본적인 레토릭에 충실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총선의 공간에서 항상 지금까지 그 경로를 보면 너무 크게 잡다 보면 결국은 이 토론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미시적인 제도들을 임팩트 있게 바꿔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시적인 흐름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실천이 위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식 세비 반납, 출판 기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이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많이 말했고요. 둘째는 우리는 이것을 서약하지 않는 분을 공천하지 않을 겁니다. 서약서를 이미 받기로 공관위에서 의결했어요. 저희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천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분이죠. 그렇지만 그냥 바꿨죠.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됐었을 때 우리가 정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방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을 했고 우리가 너무 약속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이 세 가지 경우는 법률로 구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법률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걸 거고, 그리고 국민들께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이것이 법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릴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짧은 소견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에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저 김영동 의원 계시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비를 받고 정치자금 별도 받고 보조를 받고 이런 부분에 물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직업적으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어느 정도의 성공한 사람이 정년 이후까지 사회적 대접을 받으면서 충분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으면서 직업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직은 이렇게 제가 선생님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자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나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노웅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판을 계속 법원에서 밀어주잖아요. 어떤 위정활동 때문에.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아무런 세비에서 반납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구속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구속재판이 게다가 최근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재판들이 늘어지는 경향이 보여져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모든 의정활동을 다 끝날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룰 수 있어요. 최호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적인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직업적인 매력도를 어느 정도 하향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정치개혁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매력도가 낮아져서 이걸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이거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당초. 공공선에 봉사하고 헌신할 만한 자세가 있는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직업적 매력도를 낮추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이 장벽을 더 낮게 해서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 핵심은 제가 처음에 강조하지만 실천입니다. 저희는 이거 바로 할 거고요. 이거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기에는 좀 속된 말로 쪽팔려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점은 이걸 진짜 실천할 거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헌법적 다 공감이 가는데요. 그거를 연계돼서 조건처럼 묶이면 결국은 그걸 저희가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저 확고한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다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짤막하게 말씀드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좌진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의회 효율성이 높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이것이 주는 이제 함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꼭 저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고 예 소속하고 그리고 짧게 그 질문 내용 중심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이윤호라고 합니다. 네.